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는데요. 단 직계 가족과 상견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는 매일 약 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단 직계가족과 상견례,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방역도 강화합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탈의실 락커 띄우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대신 그동안 금지했던 찜질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목욕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과 이용객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